2022년 3월 3일이에요. 3월 3일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매우 깊은 날이죠. 어쨌거나 미국 등의 장례가 밝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피트 부재 돈이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자, 이번에 미국과 유럽 등은 통화와 금융을 파괴를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괴했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스스로 신뢰, 시장의 신뢰를 파괴한 것이고,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이고, 결국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몰락하느냐니까 미국 등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꼭 이렇게 될 거란 보장은 없어요. 어쩌면이라고 할게요. 어쩌면 몰라. 왜 그런지 이건 수학입니다. 항상 세상에 믿을 수 있는 학문은 수학과 물리밖에 없어요. 수학과 물리학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할수 있는 학문. 모든 것은 수학과 물리학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무슨 뭐 사회학이니 무슨 정의가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윤리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얘기들입니다. 자, 수학과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했을 때 돈이란 무엇인가? 돈은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발행자의 부채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이 돈은 한국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일정한 권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페이스 밸류라고 얘기하잖아요. 액면 금액. 만 원짜리 지폐는 한국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에서 만 원에 상응하는 가치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일본이 한국 돈 천억 원을 가지고 있다. 외환보유고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본이 한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천억 원어치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리 증서의 일종이에요. 그죠? 돈은 권리 증서. 권리 증서. 발행자의 부채죠. 그죠? 한국은 한국 돈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든 중국이든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 한국 돈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그 금액에 상응하는 상품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돈이에요. 돈은 빚이에요. 자, 그런데 러시아의 달러를 미국이 몰수했고, 유로화는 유럽이 몰수하고, 그리고 파운드화는 영국이 몰수하고, 엔화는 일본이 몰수를 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당연히 짊어진 부채 의무를 각각의 국가들이, 채무 국가들이, 채무를 진 국가들이 스스로 채무를 면책시킨 겁니다. 그죠? 이건 정말 엽기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화폐의 어떤 사전적 정의라든가 내재적인 크레딧을 완전히 파괴한 겁니다. 한국 돈 천억 원을 일본이 가지고 있다면은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천억 원에 상응하는 부채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채를 한국이 스스로 면책해버린 겁니다. 빚 없음 해버린 거, 오늘부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통화를 자체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 똑같은 크기의 어떤 대형 사고가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배제한 거죠. 이거는 금융을 사유화한 겁니다. 국제 간의 질서잖아요. 국제 간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공공재적 금융 인프라. 돈과 돈을 운용하는 시스템. 돈을 운용하는 시스템이 바로 금융이잖아요. 그러한 금융 시스템을 파괴한 겁니다. 돈도 파괴하고 돈이 운용되는 그러니까 혈액도 돈을 혈액이라고 그런다면 혈액도 파괴하고 혈관도 파괴한 거예요. 이거 혈액입니다. 파괴라고 하는 표현이라 그러면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니까 손상이라고 하죠. 혈관. 혈액도 손상하고 혈관도 손상한 거예요. 두 개를 다. 기축 국가들이라고 하면은 기축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들이고 이 국가들은 국가들 간의 은행으로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죠. 은행 역할을 하는 일부 국가입니다. 일부 국가들의 생명. 은행의 생명은 뭐예요? 은행의 생명은 신용이에요, 신용. 크레딧이에요. 근데 그 크레딧이 파괴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뱅크런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뱅크런은 뭐예요? 각국이 193개국이 가지고 있는 이 국가들의 돈을 내던지는 거죠. 그럼 돈은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가게 되나요? 발행자에게 가죠. 돈은 어음과 같아요. 부채잖아요. 돈. 좀 유식한 말로 화폐. 화폐 이꼴 어음이에요. 어음은 결국 발행자에게 그럼 달러는 어디로 가냐니까 최종 목적지는 미국으로 가게 되고 파운드화는 영국으로 가게 되고 다 돌고 돌아서 엔화는 일본으로 가게 돼요. 각국이 내던지는 외환 보유고는 국가들 사이에 돌고 돌아서 최종 목적지가 다 자기 발행국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나라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나라들은
갑자기 화폐, 자기들이 만든 화폐 홍수에 빠지게 되죠.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제가 들으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까지 미국이나 일본이 그렇게 많은 화폐를 발행하고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기축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축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들이 발행한 화폐가 다른 나라의 화폐로도 역할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기축국가입니다.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국제간에 통용되는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 그런데 국제간에 발행되는 화폐, 그것이 더 이상 신뢰성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스스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렸죠. 그러면 이 나라들은 다른 국가들, 기축국가들이 보통 국가들과 동일하게 됩니다. 보통 국가들이 만약 그만큼 많은 화폐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베네수엘라가 되는 거죠. 이건 수학입니다. 이건 물리예요. 이거는 눈에 뻔히 보이는 제가 좋아하는 말 As clear as crystal입니다. As clear as crystal. 마치 크리스탈처럼 투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일이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통상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먼저 미국과 EU, 영국 등 간의 불화가 발생할 거라고 봐요. 일본 등 간의 불화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 내에 내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근데 조만간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은 망한다고 봅니다. 이제 망하면 언제 이런 사건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필연적으로 어쩌면 이럴까 할게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약한 모습으로 어쩌면 이런 게 발생하게 되고 만약 이게 발생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의 내리막이로 내리막 이 국가들은 내리막이로. 그래서 어쩌면 2030년 전후에는 미국과 중국의 1인당 GDP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봐요. 어쩌면 지금 미국 GDP가 6만 불 좀 넘고 6만 3천 불인가 그 정도 되죠. 중국은 만 불 조금 넘죠. 그 6배 차이가 나는데 정확히 아마 6배 정도 차이 날 겁니다. 6배 차이 나는데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니까 이건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스스로 기축국가의 지위를 걷어차 버렸어요. 보통 국가 돼버린 거예요. 보통 국가 돼버리면은 이 많은 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국가들이 발행한 화폐의 홍수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일본이 발행한 그 많은 엔화들, 미국이 발행한 그 많은 달러화들, 그 달러들이 다 몽땅 다 미국으로 가고 그 엔화들이 몽땅 다 일본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뱅크런입니다. 뱅크런은 지금 이제 국가들 간의 뱅크런.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한번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게 됐으면 화폐와 금융 시스템이 시장의 신용을 상실한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뱅크런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수학이죠. 제가 이런 주장을 하면은 너무 무슨 엽기적인 이런 말도 안 되는 와 너무 그러니까 극단적인 주장이라고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한 이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 그렇게 판명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달 중으로 판명될 겁니다.